안녕하세요, 정글입니다. 제가 결혼 준비에 몰두하면서 한동안 가계부 영상을 안 올렸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7월의 가계부를 체크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. 거두절미하고 총 지출 말씀드릴게요. 7월에 1,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. 제가 7월에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. 여름 휴가부터 결혼 준비 동안 뭐 예복 투어랑 드레스 투어 같은 것도 다 7월에 했고 결혼 반지도 제작이 완료가 돼서 반지 잠금까지 내고 왔거든요. 여기에 급 이사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비, 보증금 등등 나갈 돈이 많아서 결국 총 지출이 1,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주거 이사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실평수 10평대 투룸에 월세로 들어갔고 보증금과 복비, 이삿짐 센터 비용 다 합쳐서 딱 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. 특히 지난번 집은 전세로 살았지만 이번 집은 월세로 들어갔는데요. 제가 자취하면서 최근 5년 정도는 계속 전세를 살았는데 요즘 전세 보증금 먹튀 사고가 되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 전세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. 특히 전집에서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을 해가지고 압류되고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. 그래서 월세가 좀 비싸게 느껴지긴 했는데 결국 월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. 어차피 요즘 기준금리가 다 올라가지고 전세보증금 이자도 거의 예전에 두 배거든요. 그래서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월세로 들어갔고요. 참고로 제가 2020년 4월에 예전 집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당시 전세 이자가 변동금리로 2.2%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근데 2년이 지나서 올해 4월에 대출을 연장하니까 금리가 3% 이상으로 갑자기 확 올랐더라고요. 제가 처음에는 전셋집이 금방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딱 3개월 연장을 했는데 결국 3개월 안에 집이 안 나가서 여기서 한 번 더 1개월만 연장을 했고 결국 그 사이에 집이 빠져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. 즉 24 플러스 3 플러스 1개월로 이렇게 대출을 연장을 한 셈인데 그래서 연장을 할 때마다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자가 훅훅 오르는 거를 좀 체감을 했어요. 마지막으로 딱 1개월만 연장했을 때 금리가 4.31%였거든요. 2년 4개월 만에 대출금리가 2% 이상을 올랐고 이게 거의 두 배여서 한 달에 내야 될 이자도 고스란히 두 배 정도가 됐습니다. 그런데다가 목돈인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위험까지 감안하면 저는 굳이 전세로 들어갈 이유를 못 느끼겠더라고요. 아마 요즘에 저같이 생각하는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전세 매물이 많잖아요. 근데 또 둘러보다 보면은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런 전셋집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크긴 한데 이런 보증금 걱정 때문에 결국 월세로 가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집은 딱 6개월 단기 임대로 살 집을 구해서 들어갔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월세이기도 하지만 집 퀄리티에 비해서 보증금이 좀 적은 편이었고요. 그리고 지난 집보다 살짝 작아진 느낌은 들지만 뭐 어차피 곧 신혼집으로 옮길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새 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여튼 이번 7월에 예상치 못하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8월에는 정신을 딱 차리고 좀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아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진짜 무지출 챌린지라도 해야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